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해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 책, 새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됩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대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죠잉? 아, 고러 갖고 이제 요책 서점 가서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해서 이렇게 딱 집었다가, 요뭐또뭐 영상이 딱 하네. 한번 찍어 보이게는 요 영상이 띵 나왔을 겁니다. 그죠? 아, 잘하셨습니다. 이 공부 여러분들 하시는 목적 참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게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집으셨을 거고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내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물론 말이라는 것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고, 뭔가 좀 소위 말하는 그 안전장치, 요렇게 내가 말을 했을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든다. 그런 거가 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게 영어를 내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영어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외국 아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걱정들도 참 많이 했었고 그 중에 또 제가 드는 아쉬움은 아 이걸 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문장을 꾸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멋있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좀 어떻게 배울 수 없을까? 그런 아쉬움들도 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사고만으로 문장을 꾸렸을 때그 문장이 말은 통할 수 있을지언정 뭔가 어색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붙어서 교정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부분 이기 때문에 참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아무쪼록 요 책은 그래서 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패턴들로 엄선을 해서 제가 한번 책을 꾸려봤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 쓰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고가 편협적 이게 될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시기까지에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치트키처럼 요렇게 쓰면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 뭐 틀릴 확률이 좀 적어지고 외국인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패턴이라는 것이 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1번 강의부터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무엇인고 하니 각 패턴마다 대표 예문이 일단 4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죠잉? 그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를 보여드릴 것이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발음하는 거라든가, 어떻게 야가 이제 그 단어 같은 거를 붙여서 굴리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턴을 제안할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요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가이드를 잘 따라서 직접 내뱉어 봐주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1번 강의라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패턴 강의라서 뭔가 좀 이렇게 호흡이 좀긴 부분이 있는데요. 2번 패턴부터는 앞에 요런 이제 썰 같은 거다 제껴버리고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 보시는 그 영상의 길이가 짧을 거예요. 집중 빡 하셔갖고 많이 내뱉어 보시고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또그 만족감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 강의 맹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yways.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볼 패턴은 무엇인고 하니, 일단은 앞부분은 참 쉬우면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패턴으로 꾸려봤고,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 또 내기를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뭐 해요? 뭐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들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패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책 보시면은요, 내 뭐뭐 하려고 왔는데요 정도의 패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m here to. I'm here to. 발음 한번 해볼까요? I'm here to. I'm here to. 요 패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역한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4개 있죠?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야, 니내 작별 인사하려고 왔어. 나 내일이면 떠나. 안녕. 요런 것도 있고, 누구랑 이야기하려고 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수업 같은 거 등록하려고 왔다라는 그런 예문도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 좀 뵈러 왔습니다. 누구 좀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따다단. 아이고,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문장 어떻게 적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요.
자, 제가 먼저 잘라서 내뱉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턴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때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 턴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발음 같은 것도 신경 쓰면서 들어보세요. 이걸 외우실 때, 아, 저 뭐뭐 하려, 나 뭐뭐 하려고 왔어. I'm here to. 자, 내가 왜 왔는 거예요? 니한테 작별 인사하려고. Say goodbye to you.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내 니한테 왔어 작별 인사하려고.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하는 거를 가이드를 다시 드릴 테니까 내뱉어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 모르겠다고요? 시기대로 한번 해보시죠. 뭐 가볼게요. 되거나 내가 여기 왔다. 뭐뭐 하려고. 지금 내뱉으셔야 돼요. 어? 뭐 하노니? 이러면 안 돼요. 속으라고 왜 펼치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입니다잉. 자, 뭐 여러분들 왜 오신 거예요? 목적을 말해 보세요. 니한테 작별 인사하려고. 그렇죠. 내뱉어 보셨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갑니다. 내 니한테 작별 인사하려고 왔다. 그렇죠. 영어로 같이 내뱉어 볼까요?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첫 번째 가면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가면 가봅시다. 자, 제임스랑 같이 이야기하려고, 제임스랑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요. 정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음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 패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으로 내뱉으셔도 되지만 입으로 크게 한번 내뱉어보세요. I'm here to talk with James. I'm here to talk with James. Talk with James. 발음, talk 발음하실 때 L 사운드 내지 마시고요. talk 이러지 마시고 talk with James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제 패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네, 이거 뭐 하려고 왔거든요. I'm here to. 자, 내가 왜 왔어요? 제임스랑 이야기 좀 하려고. Talk with James. 제가 합쳐 볼게요. 네, 이거 왔어요. 제임스랑 이야기 하려고. I'm here to talk with James. 자, 여러분 터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이거 뭐 하려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제임스랑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합쳐서 내뱉어 볼까요? 네, 여기 뭐뭐 하려고 왔어요. 제임스랑 이야기 하려고. 시작. 그렇죠. 같이 내뱉어 볼까요? I'm here to talk with James. I'm here to talk with James. 잘하셨고요. 세 번째 것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발음적인 부분 sign up for 부분이 나옵니다. 뭔가 어떤 수업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신청하고 할때 sign up for something something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sign up for. Sign up for. 아시겠죠? F 사운드 신경 써주시고요. 제던 걸로도 제가 잘라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 그 중에, 그 하는 도중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Here we go. 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먼저, 저 먼저. 제 먼저, 제 먼저. 아, 죄송합니다. 네. 나 여기 뭐뭐 하려고 왔거든요. I'm here to. 내가 뭐 하려고 왔죠? 요가 수업 좀 등록하려고. Sign up for 하려고요. Sign up for yoga class. 제가 합쳐볼게요. 네, 여 왔는데요. 요가 수업 등록하려고. I'm here to sign up for yoga class. I'm here to sign up for yoga class. 자, it's your turn. 여러분 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네, 여기 뭐 하려고 왔거든요. 뭐 하려고 오셨죠? 요가 수업 등록하려고요. 자, 처음에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자꾸 입으로 내뱉어 보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쳐서 가보겠습니다. 자, 의미다, 의미, 이거, 뭐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노. 의미 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단어 순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뱉어 볼게요. 네, 여기 왔어요. 요가 수업 등록하려고. 시작.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네, 여기 요가 수업 등록하려고 왔어요. I'm here to sign up for yoga class. I'm here to sign up for yoga class. 좋습니다. 마지막, last one. 자, 게일 씨, Mr. Gale. 이분을 좀 이렇게 만나 뵐라고 왔다라고 왔습니다. 문장이 돼 있습니다. See Mr. Gale. 그죠? 뭐 발음적인 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바로 제 턴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 뭐뭐 하려고 왔습니다. I'm here to 게일 씨좀 뵐라고요. See Mr. Gale. 합치면은요. I'm here to see Mr. Gale. I'm here to see Mr. Gale. 이렇게 한번 제 손으로 해보고 It's your turn. 여러분 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뭐 하려고 왔어요? 자, 왜 오셨어요? 그 게이 씨좀 만나려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합쳐서 내뱉어 보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게이 씨좀 뵐라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같이 내뱉어 볼까요? 게일씨 좀 뵈러고 와, 게일씨 좀 뵐라고 왔어요. I'm here to see Mr. Gale. I'm here to see Mr. Gal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첫 번째 패턴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뭐 하려고 왔다. I'm here to do something. 뒷부분에 to 부정사만 바꿔주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효과만점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패턴에서 좀 더 웃으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